한 소년이 있었다. 7살. 또래 아이들이 혼자서 길도 못 건널 나이에 소년은 매일 자전거를 타고 12km 떨어진 골프장에 갔다. 소년은 골프장 호수가 버드나무 밑에서 뒹굴거리고 그리피스 공원과 로스앤젤레스 강에 들러 개구리와 가재를 잡았다. 소년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는 1년에 200일을 침낭에서 잤고 등반과 카약, 민물낚시에 매진했다. 전설적인 등반가이자 서퍼, 환경운동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파타고니아의 설립자 이본 쉬나드. 극한 스포츠의 영웅에서 세계적인 기업의 경영자로 성공적인 변신을 한 그는 이제 지구 살리기 운동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 그가 세운 기업 파타고니아는 2019년 UN 지구환경대상 기업가 비전 부문을 수상했고 그는 자연과 스포츠의 야생성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이본 슈나드는 등반에 대한 열정 때문에 대장장이로 일하면서 돈을 벌게 되었다. 피톤과 피켈 같은 등반 장비를 만들어 판매했던 것. 등반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언제나 기존 장비를 개선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어야 완벽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어야 완벽한 것입니다. 생텍쥐페리가 한 말이죠. 누군가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장비의 품질 관리는 항상 최우선입니다. 그는 겨울에 장비를 만들고 여름에는 캠핑을 하고 봄과 가을에는 요세미티 계곡의 화강암 절벽을 올랐다. 암벽과 빙벽을 오르는 것에는 아무런 경제적인 가치가 없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었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순함을 사랑하게 되었다. 훗날 등산 의류를 생산하게 되었을 때도 단순한 디자인과 책임감이라는 철학을 적용했고 고객들은 파타고니아의 수제 반바지인 스탠드업 쇼츠와 럭비 셔츠, 코듀로이 니커를 극찬했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구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본 시나드는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면 한국에서 군인으로 복무했던 시절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한국의 농부들은 3000년 전부터 사용해온 논에 걸음을 줍니다. 모든 농부는 최소한 자기가 물려받은 상태의 논을 또는 더 나은 상태의 논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었죠. 회사를 설립한 뒤 그는 회사의 활동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았다. 원료에서 출발해 제조, 운송, 사후 고객 서비스, 마지막으로 폐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 회사의 라이프 사이클을 분석했다. 그리고 원료를 100% 유기농 목화로 바꿨다. 사무실에서 종이컵을 사용하는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클립을 재사용했다. 건물의 모든 전등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했다. 뿐만 아니라 카탈로그와 마케팅 자료 제작에 사용하는 종이도 100% 재생용지를 사용했고 매장을 지을 때도 재생목재와 해당 지역에서 유통되는 자재를 최대한 사용했다. 회사를 크게 변화시켰지만 실망스러운 일도 있었다. 바로 지속가능한 제조라는 말 자체가 모순적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최종 제품보다 더 많은 원료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제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상이 한없이 멀게만 느껴지더라도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한 일들을 행동으로 옮겨 지속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고 옳은 일을 행할 때마다 더 많은 이윤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회사가 여전히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재생 불가능한 자원 사용에 대한 세금을 자체적으로 부과했다. 파타고니아는 매출 총액의 1%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일에 사용한다. 정부가 에너지 소비세와 오염세를 거둘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세금을 내기로 결심한 것. 2002년 그는 지구를 위한 1%라는 단체를 설립했고 여러 회사가 매출의 1%를 기부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일을 지원하고 있다.
모험은 저에게 환경운동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지닌 보물은 지구와 태양에서 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잉 소비의 시대. 그러나 모든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고 따라서 자연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자연에게 배운 영원히 지켜내야 할 것들. 이제 옳은 일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이다.